지난 17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. 사람들이 붐비는 번화가에서 발견된 이 남자. 나체로 식당에 들어가는데요.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2023년 10월 17일 유흥주점 내에서 손님이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는데요. 시민분들이 다급하게 순찰차에 다가오면서 한 곳을 가리켰고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남성, 이유가 뭘까요? 유흥주점 종업원과 술값 시비를 하던 중에 전신을 탈의하고 밖으로 나와서 칼을 찾아서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한 손에는 가위, 한 손에는 유리병을 든 채 배회한 남성. 그리고는 식당에 들어가 칼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피웠습니다.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요.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피해가 생길 것을 걱정해서 한 명은 테이저건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한 명은 삼단봉을 꺼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가게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. 경찰을 발견한 남성은 유리병을 들고 달려들기 시작했는데요.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. 저 가게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손님이 있었기 때문에 1회 경고 후에 즉시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하였습니다. 테이저건을 맞은 후 진정된 피의자는 가만히 있겠다, 놔달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는데요. 경찰관이 피의자를 제압하기 좋게 시민분들께서 조금 신속하게 대처를 잘해주셔가지고 또 흉기를 빼앗기 위한 폭행 이외에 흉기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에게 특수협박, 폭행, 공연 음란죄 등을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